시작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SE를 지탱하는 기술 라라벨 이벤트의 발표를 맡게 된 전창환이라고 하고요. 네. XE에 합류하게 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는 라라벨 이벤트 베이직이랑 라라벨 이벤트 베이직에서 이제 라라벨 이벤트가 뭔지 이제 소개하면서 간단한 이제 예제 따라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라라벨 이벤트인 Q는 이제 그 앞에 1번에서 만든 소스를 살짝 또 응용해가지고 Q하고 어떻게 붙였을 때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라라벨 이벤트인 웹소켓에서는 이제 또 아까 1번에서 이야기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웹소켓과 함께 어떻게 이벤트가 또 동작될 수 있는지 또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라벨 이벤트 베이직 네, 기초입니다. 일단은 라라벨 이벤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라라벨 문서에는 나와 있기를 Very Simple Observer Implementation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단순한 관찰자 구현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아마. 근데 아마 자바스크립트 써보신 분들은 이제 이벤트 에미터나 이벤트 리스너 그런 부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한번 사용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시 시작이에요. 일단은 서비스 하나를 가정을 할게요. 어떤 서비스냐면요, 이제 여성 회원이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 이제 고객들이에요. 고객은 여성 회원이 로그인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관심 알고 싶잖아요, 그냥. 네. 그런 상황을 이메일로 알람을 할 것이다. 로그인을 하면은 알려준다. 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할게요. 사이트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그인이라는 행위가 이벤트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벤트 클래스 뷰티 로그인드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이 이벤트를 클래스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항상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응되는 게 핸들러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메일로 알림이라는 녀석이 핸들러인 거예요. 이런 뷰티 로그인드라는 녀석이 발생을 했을 때 얼럴트 투맨 남자들한테 이메일로 알려라라는 핸들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핸들러 클래스고요. 이게 이벤트 클래스예요. 항상 이벤트하고 핸들러가 한 쌍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다 혹시 마이그랜트에서 홈스테드에서 다 돌리고 계신가요? 서버에 올려보셨나요? 네. 일단은 기본 소스를 한번 훑어볼 텐데요. 그 안에는 이만큼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저번 주에 이제 그 인증 관련 발표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랑 같이 가져가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세션을 통해서 웰컴 페이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인을 처리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뷰에서는 이제 로그인 체크를 해서 있으면 로그아웃 버튼 없으면은 로그인 이런 상태를 만들고 동작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마 띄우셨다면 아마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냥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처리되고 다시 돌아오고 로그아웃이고 로그아웃 누르면 뭐 로그인 다시 나오고 뭐 아주 심플한 인증 화면입니다. 네,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이벤트를 생성해야죠. 그죠? 이벤트를 생성할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 다이어그램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 이 부분을 생성하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좋은데. 네. 이벤트에 이제 뷰티 로그인드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네, 다 열어보시면 됩니다. 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뷰티 로그인드 로그인드 파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석이 처리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오셨나요? 예. 다 됐나요? 안 되신 분? 네, 아직 안 되신 분? 네. 주변에 도움받을 뒤쪽에 저희 XE팀의 개발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됐어요. 됐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매번 이벤트를 만들 때마다 이 아까 전에 저희는 주석을 풀었지만 그 위쪽에 뭐 이벤트 개체를 상속받고 뭐 클래스를 만들고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똑똑한 라라벨 친구에서는 아티잔이라는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명령어로 뭐 PHP 아티잔 메이크 이벤트 뷰티 로그인 등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아까 전에 그 클래스에 기본 베이직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이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벤트를 만들었으니까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네.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소스는 라우츠에서 로그인 이 위치에다가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소스를 가시면 파일명 확인하세요. 앱 밑에 HTTP 밑에 라우츠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밑에 HTTP 밑에 라우트 요석을 열면은 여기에 14번째 라인에 보면은 이 부분의 주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문자의 IP가 아마 뷰티 로그인드에 전송이 되겠죠? 네.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할 겁니다. 다 되셨죠? 예. 네, 다 되셨죠? 네. 잘 되시고. 네. 자.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핸들러를 생성을 합니다. 항상 이벤트가 있으면은 핸들러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벤트가 있고 핸들러.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작성을 할 거예요. 이메일로 사람들한테 보낸다. 라는 로직이에요. 네. 파일은 앱 밑에, 이제 핸들러 밑에 alert to me by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다 들어있고요. 사실 이 이메일 보낼 로직이 원래는 실제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좀 번거로운 과정이라 가지고 생략하고 일단은 여기 이벤트가 처리가 됐는지 알 수 있도록 로그를 하나를 찍을게요. 그냥 그게 답니다. 이렇게만 일단은 주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파일명은 파일 위치는 앱 밑에 핸들러 이벤트 alert to man by 이메일 이고요. 아이고 계속 왔다 갔다 거려서 앱 밑에 핸들러 밑에 이벤트 여기 요 파일을 열어서 요 부분의 주석을 불러주시면 돼요. 다른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니다. 네. 되셨죠? 예.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귀찮으시다 그러면 역시 우리의 똑똑한 친구 라라벨이 아티젠 명령어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핸들러 이벤트 이게 클래스 네임이고요. 이 클래스는 이 이벤트를 다룰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명령어를 주시면 아까 전에 그 클래스의 스켈레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하고 핸들러가 있으면 이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핸들러가 생길적인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라라라한테. 그래야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네, 그 녀석은 네, 요 연결 부위를 지금 이제 만들 거고요. 프로바이더 밑에 이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아마 작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벤트 클래스고요. 여기에 핸들러 클래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러가 만약에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예시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앱 밑에 프로바이더 밑에 이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앱 밑에 프로바이더 밑에 이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20번째부터 25번째까지 주석을 풀면 돼요. 다 되셨죠? 예. 되셨나요? 질문 없으신가요? 자. 네. 됐나요? 네. 아직 못 따라오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네. 네. 그래서 네.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든 거 동작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요 페이지죠. 지금 이 로그는 어디에 찍히고 있냐면은요. 리소스 밑에 아니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폴더 디렉토리 밑에 로그스 밑에 라라벨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라라벨 로그. 여기에 이제 로그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로그 파일을 관찰을 할게요. 스토리지 로그 라라벨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네, 여기서 로그인 했어요. 그쵸? 로그인 처리가 됐죠? 로그인 처리가 됐어요. 로그가 들어왔죠? 알람 메일 전송 완성 완료됐다. 나왔죠? 네, 동작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하면 마찬가지로 찍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핸드에서 로그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라벨 이벤트의 핵심은 뭐냐?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핸들러로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이벤트는 모든 예시에서 다 이벤트하고 핸들러 이 두 쌍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짓을 왜 하느냐? 솔직히 그냥 아까 전에 그 정도 로그 찍는 거는 컨트롤러에다가 그냥 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분리를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프로그램 단위가 작아가지고 아직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이 조금만 커지게 되면은 컨트롤러에 이제 수천 라인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쪼개기 좋게 미리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라벨 이벤트를 통해서 아까 전에 이제 목차에서 큐도 있었고 웹소켓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바로 확장을 해볼게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확장이 되지? 네. 조금만 확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회원이 왔는데 아 이메일로 알람 받기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냥 아 이메일 뭐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SMS로 바로 알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급하잖아요. 빨리 알아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SMS로 알람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클래스가 추가가 되겠죠? 핸들러 클래스 하나만 더 추가되면 돼요. Alert Payment by SMS. 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요 핸들러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앱 핸들러 이벤트 밑에 저 부분을 주석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앱. 그래서 이벤트 아닙니다. 핸들러 이벤트 to SMS. 네. 이 부분 주석을 해제하시면 돼요. 됐죠? 쉽죠?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똑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래서 이 부분 23번째, 4번째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두 부분 소스 고쳤죠? 그래서 바로 동작하겠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로그가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그가 두 개가 찍히겠죠? SMS에 관련된 지우고 로그아웃 하고 다시 로그인하면 로그가 두 개가 찍혔죠? 네, 바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 방문 로그를 찍는다든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추가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한 방식대로 하면은 쉽게 바로바로 핸들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인데 혹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좀 지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혹시. 아, 빨라. 5분 정도. 주소 좀. 아, URL이요?
잘 되시나요? 되나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까 느끼한. 미드레어는 이제 아예 컨트롤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실행이 되고 아니면 아 컨트롤러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 이제 미드레어거든요. 라라벨에서는 개념이 그래가지고 이 전후로 실행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벤트 미드레어 다음에 실행. 아 아니요 이벤트는 약간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항상 그게 헷갈려요. 설명을 해야지. 미드레어는 지금 현재 리퀘스트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벤트는 현재 리퀘스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발생하는 타이밍이. 네, 이게 다음에 큐를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타이밍이 달라져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조금 용도가 살짝 달라요. 무슨 단점의 차이인데요? 미드레어는 HTTP 미드레어가 있고 라우팅 미드레어가 있고 결국은 어떤 리퀘스트에 대응하는 대부분 많이 쓰는 용도는 필터 개념. 어떤 액세스 컨트롤 할 때 많이 쓰이고요. 어떤 라우팅을 들어왔는데 사용자를 확인해서 이 라우팅에 이 URL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웨어. 근데 이벤트는 약간 그런 컨셉보다는 단점을 분리해서 다른 작업들, 비즈니스 로직들을 처리할 때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개별로 작동시키고자 할 때 쓰인 거죠. 라이프 사이클을 안에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 대안에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미들웨어 처리하고 분리시켜서 따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이벤트 처리. 방어같이 노티케이션 용도로 메일을 보낸다는 SNS를 보낸다는 이런 것들 이벤트 다 하고 HTTP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그런 정도의 관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라라벨 이벤트하고 큐에 대한 주제인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베이직에서 기억하라는 거 뭐였죠? 첫 번째 이벤트였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게 뭐였죠? 핸들러요. 네, 핸들러죠. 네.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거에서 살짝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큐를 통해가지고 이벤트를 처리하게 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저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매칭 사이트가 서비스가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100명쯤 늘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죠. 로그인을 했는데 이 이메일 100개를 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메일을 네, 엄청나게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엄청나게 로딩이 걸리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메일을 막 보내는 로직 때문에 느려지는 상황 하나를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냥 슬립 10 하나만 넣을게요. 네, 슬립 10을 넣을 거예요. 자, 파일은 혹시 핸들러 이벤트 얼러트 가이 이메일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슬립 넣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고침하면? 아, 새로 고침이 아니라 로그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네, 느려질 겁니다. 네, 그래서 로그아웃하고 옆에 이 개발자 도구를 띄워놨는데요. 저 타임 10초 진짜 걸리는지 보라는 거죠. 네, 로그인하면은 10초 동안 기다리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아마 이메일을 막 보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10초 만에 로그인이 완료가 됐어요. 네, 이랬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돼요. 그쵸? 이 문제를. 그래서 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큐. 네.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이런 형태로 돌아가요. 로그인을 요청을 해요. 그쵸? 저희 서비스는 이 이메일을 막 보내요. 그리고 그 작업이 완료가 되고 비로소 그제서야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은 사실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메일을 보냈는지 제대로 보냈는지라는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웹서비스는 워커라는 녀석을 하나 또 둬요. 뒤쪽에 프로세서를 하나 더 띄워놓고 그 녀석한테 야 메일 보내 라고 전달을 해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워커는 백그라운드에서 천천히 메일을 100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서 프로그램이 돌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긴 바로 처리가 되니까 체감 속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워커한테 작업을 전달할 때 큐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요. 네. 하나씩 하나씩 시킬 일을 쌓아서 넣어요. 그러면은 워커는 자기 일 끝나면 다음 일을 꺼내서 또 하나 하고 또 다음 일을 하나 꺼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큐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보신 거 있나요? 써보신 거 있으신 분? 한 번쯤은. 네, 어떤 거 써보셨나요? 아이언 레비. 아, 그렇죠. 네, 유명하죠. 네. 그런 거 써보셨으면 아마 큐에 대해서 다 그거 아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라라벨에서는 여러 가지 큐를 지원을 하는데 이 위에 있는 빈스토크하고 아마존 SQS 그리고 아이언 MQ. SGQ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로 꽂아 쓰시면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이벤트를 Q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까 전에 원래의 서비스 로직이었죠? 이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웹 서비스하고 워커로 분리가 됐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세스는 이 워커는 라라벨에서 워커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Q는 빈지토크D라는 녀석을 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라벨로 시작을 해서 라라벨로 끝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작성한 글을 쓰잖아요. 라라벨로 시작하고 라라벨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할 일은 없어요. 명시만 해주면 돼요. Q를 쓰겠다.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라라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 이 핀스토크라는 녀석이 PHP에서 빈스토크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데 컴포저를 통해서 바로 설치하시면 바로 라라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운받은 파일에는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딘가 명시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를 수정하느냐? 이 부분 핸들러를 수정을 할 거예요. 핸들러 파일. 어떻게 수정하느냐? 네.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should q. 일단 파일을 확인을 해볼게요. 네. alert man by email 파일 여셨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라인을 주석 처리하시고 두 번째 여기
두 개를 풀면은 should queue 들어가게 됩니다. 다 하셨죠?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큐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을 바꿔줘야 돼요. 이 모든 라라벨의 컨피그는 다덴v라는 파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큐드라이브가 원래는 싱크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새로 고침했을 때 그 10초씩 걸렸던 게 싱크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이 큐드라이브를 빈지토크D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덴v에 여기 13번째, 14번째에서 네, 이걸 싱크를 주석을 해주시고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아마존 SQS나 INMQ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딱 되셨죠? 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라라벨 워커 이 녀석을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아까 전에 뒤쪽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했잖아요. 뒤쪽에서 돌고 있는 다른 프로세스예요. 이 녀석을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네. 다음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티잔에서 qlisten이라는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직접 와닿지는 않은데 그냥 q랑 q쪽 매뉴얼에 보면은 그냥 이 명령어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저희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실행을 해야 되냐? 홈스테드 안에 들어가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스테드 안에 들어가셔서 만약 홈스테드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로컬이든 어디서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는 네, 기준 qlisten이고요. 같이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홈스테드를 써가지고 네, 홈스테드 바이그란트 뭐였죠 명령어가 ssh 입력하시면 되고요. 라라벨 이 폴더죠? 여기서 아티잔 q list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고요. 실행하시면 끝이에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현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다 실행하셨나요? 예. 네. 그리고 새로 이제 로그아웃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끝났죠? 아까 10초 기다렸잖아요. 그쵸? 10초 기다림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메일 제대로 보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지울게요. 다시 로그인 처리됐고 뒤쪽 기다려보면은 아, 이거 이 메일 아니에요. 이건 아까 10초 전에 리퀘스트인 거고 이 문자는 큐를 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슬립 10이 없고 네, 이제 10초가 지나니까 메일 전송이 완료됐죠?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 전에 큐 리슨하고 있는 녀석이 아, 나 실행했어 라는 메시지를 뿌리면서 돌게 됩니다. 실제로 동작을 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해보셨나요? 다 됐나요? 다 잘 되나요? 기다려. 네. 커넥션 리필이라면 로컬 안 되는가요? 네. 그 빈스토크 설치 맞죠? 했어요. 뭔가 그 빈스토크를 실행하세요. 그 빈스토크 리치. 네, 더. 네. 다시 새로 고치면 이쪽 가서 끝난 거예요. 네. 됐죠? 네. 로컬에서 빈지 토크D를 따로 설치하신 분들은 빈지 토크D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이 홈스테드 안에서는 빈지 토크D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별 설정이 없었지만 홈스테드에서 돌리는 분 아닌 분들은 빈지 토크딜 한번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돌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까지? 자, 네. 그래서 실제로 빨라졌다.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로그도 제대로 다 찍혀졌죠? 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떨 때 쓰면 좋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뭐 대용량 파일을 처리한다든가 PHP를 통해서 아니면 진짜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다 큐로 밀어버리고 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잠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작게
네. 여기에다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매뉴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냥 로그가 붙일 거예요. 이게 지금 홈스태프 기본 설정이라가지고 아마 이쪽 키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만 그거만 살짝 붙이면은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3장 시작할게요. 네, 3장은 조금 아마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네. 3장은 이제 라라벨 이벤트하고 이제 웹소켓이랑 같이 사용할 거예요. 이제 웹소켓은 HTML5에서 추가된 규격이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에서는 다 PHP 때문에 오셨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아마 조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아까 전에 혹시 일찍 오신 분들 맨 메인 페이지에 딱 두 개 제가 미리 보라고 띄워놨던 거 혹시 다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그 두 개 얘기하는데 하나가 라쳇이었어요. 네, 라쳇이라는 녀석은 뭐냐면은 PHP에서 웹소켓을 다룰 때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뭐 이 돌아가는 원리는 사실 저희는 궁금하진 않고 그냥 아, 라쳇을 쓰면은 웹소켓을 쓸 수 있구나. 네,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돼요. 네. 두 번째는 브레인 소켓이라는 녀석인데요. 이거는 조금 유명한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 방금 전에 이 라쳇이라는 녀석 있었잖아요. 이 녀석을 라라벨에다가 꽂아서 쓸 수 있는 형태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즉, 원래는 라쳇을 바로 쓰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코드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라라벨에서 쓰기에는. 근데 그 이거를 한번 묶어가지고 랩핑 라이브러리를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브레인 소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처음에 봐주셨으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라벨을 쓰려고 브레인 소켓을 쓰라는 거죠? 둘, 네. 이 브레인 소켓을 깔면은 자동으로 얘 녀석도 깔려요. 네, 당연히. 네. 그래서 저희는 브레인 소켓 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팅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이제 뭐 아까 전에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뭐 알림했으니까 뭐 채팅도 같이 해보고 뭐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흐를 거예요. 일단은 뭐 특정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복잡해요. 혹시 채팅 한 번씩은 만들어 보시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브로드캐스트, 모든 사람들이 다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저희 채팅 서비스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입력을 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한테 다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이렇게만 흐르냐? 아닙니다. 또 다른 사용자도 메시지를 보내면은 역시 모든 사람들 또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네, 단순해요. 그래서 메시지가 입력되는 거, 전달되는 거 가장 단순하게 플로우를 짜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입력, 이것도 이벤트고 얘도 이벤트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메시지 입력이라는 거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브라우저 영역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받은 사람, 이쪽도 브라우저 영역이잖아요. 이 녀석도 이벤트를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벤트 클래스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이벤트 샌드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고요. 여기서도 웹소켓을 통해서 받는 이벤트를 리시브 메시지라는 이벤트로 이름을 잡아놨습니다. 네, 아까 전에 여기 핸들러였는데 지금은 둘 다 이벤트예요. 이벤트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었는데 그랬죠? 아까 전에 핸들러가 존재해야 되죠? 네. 이 라라벨 워커 안쪽을 조금 뜯어볼게요. 이 웹소켓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웹에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따로 워커를 실행시켜줘야 돼요. 그 소켓을 쥐고 있어야 되는, 쥐고 처리를 해주는 녀석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워커를 살짝 뜯어보시면 이 안에 여기 핸들러가 들어있어요. 네. 아까 전에 방금 여기서 받았던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처리를 해서 핸들러는 워커 안에 있다. 근데 여기에 뭐 이제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PHP 영역에서는 핸들러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저희 가져다 쓸 거잖아요, 서비스를.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그 메시지 이벤트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제가 기본 화면은 다 넣어놨어요. 자, 기본 화면 넣어놨는데 접속 URL을 차트하시면은 나와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죠? 근데 동작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아요. 화면은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네, 다 띄워보셨죠? 차트? 위 아래? 네. 떴나요? 다 떴나요? 떴나요? 네. 떴나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라쳇과 뭘 깐다 그랬죠? 브레인 소켓. 네, 두 개를 깔 거예요. 네, 컴포저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브레인 소켓. 그리고 이 녀석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쪽도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브레인 소켓 JS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깔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얼이라는 프론트엔드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게 모르시면은 그냥 GitHub 주소에 가가지고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PHP 쪽, 자바스크립트 쪽. 그리고 역시 저희 패키지에는 다 이미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걸 추가를 하는데 혹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라라벨에서? 아, 없나요? 모르시나요? 네, 컴퓨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한번 잠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네. 그냥 추가로 라라벨 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라라벨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갔을 때 거의 한 90%는 항상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등록해라 라는 설치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근데 사실 잘 모르겠고 아까 전에 브레인 소켓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설치 인스톨레이션 매뉴얼 보시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넣어 라고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 그냥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하나만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라라벨 매뉴얼, 한글 매뉴얼 주소예요. 넣으시면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라라벨에서는 조금 중요한 개념이라 일단 하나를 좀 찍고 갔고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추가를 할 거예요. 라라벨로 설치가 끝난 상태예요. 지금 저희는 그래서 컴피그 밑에 app.php 파일을 열어서 이 두 부분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라라벨에서 컴피그 밑에 app 여기입니다. 여기서 141번째 라인이나 142번째 라인 주석 제거하시면 되고요. 따라오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파사드를 등록해야 되는데 사실 파사드를 저희가 어쨌든 네, 추가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다 하셨죠? 예. 네. 네. 바로 그러면 해보자. 키노트. 그래서 이제 메시지 보내는 부분을 작성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가 이제 설치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브레인 소켓을 쓸 준비가 다 된 상태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로직을 작성할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샌드 메시지 이 부분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소스라고 했죠? 네.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추가를 하느냐? 블레이드에. 아까 전에 저희 제일 처음에 차트 URL 들어갔을 때 실행하는 뷰 파일이에요. 이게 chart.blade.php 파일 안에 추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URL이 있는데, 이거 URL은 여러분들이 etc 호스트 밑에다가 제일 처음에 혹시 세팅을 하셨던 그 부분으로 URL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작동하고 있는 컴퓨터 환경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브레인 소켓에서 기본 포트가 8080 포트라 가지고 저는 8080으로 잡아놨어요. 별다른 짓을 아무 짓도 안 하셨으면은 다 8080 포트로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플릭 소스 큐 첫 블레이드. 맨 위쪽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요, 위쪽에서 아까 전에 네임 쓰는 데랑 메시지 쓰는 칸 두 개의 폼이 있었죠? 여기를 참고하시면, 네, 요 두 개의 폼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폼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샌드를 누르면은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서브밋 메시지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거기에 있는 네임과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 앱 요 녀석은 뭐냐? 브레인 소켓에서 지원하는 형태 그대로예요. 이거를 그 여기서 앱에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샌드 메시지라는 이벤트를 내부에서 발생시켜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라는 의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됐나요? 되셨나요? 네. 이거 이따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에러가 날 것 같은데 아마 일단은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아까 전에 메시지를 여기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서 메시지 리시브 메시지라는 이벤트가 나중에 라라벨에서 쏴줄 거예요. 전송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로직도 하나가 추가가 돼야겠죠. 당연히 이벤트 여기서 샌드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받는 로직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전에 수정했던 파일 밑에 쪽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 차트.블레이드 파일 밑에 있어요. 요 부분을 주석을 해제를 하시면 돼요. 네. 앱에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듣고 있어요. 리시버 메시지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발생을 하면은 본문에다가 이 누구한테 메시지가 왔는지 보고 여기서 잘렸네요 좀. 네. 네임, 데이터 네임과 데이터 메시지 내용을 두 개를 뿌려줘요.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스크롤 바면 밑으로 유지시켜주는 스크립트입니다. 네. 다 작성됐나요? 작성됐나요? 네. 되셨죠? 네. 되신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핸들러 처리예요. 네. 워커 안에 워커였죠? 아까 전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샌드 메시지 핸들러가 있었어요. 이 이벤트 처리는 이제 핸들러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는 두 개의 이벤트만 만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그러면 그 녀석을 네, 라라벨에서 처리하는 핸들러로 추가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이제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넘어온 이벤트라 아까 전에는 저희 클래스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었잖아요.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스트링 메시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이름이 전송돼요. 그래서 샌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다가 핸들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샌드 메시지라는 클래스는 이거 바로 다음에 일단 작성을 할 거예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있냐? 이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 밑에 이 부분 주석을 해제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send 메시지라는 클래스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send 메시지를 아마 작성을 할 건데, 그 녀석은 아까 전에 이제 alert by 여기 핸들러 밑에 있는 send 메시지라는 클래스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녀석입니다. m 밑에 요 3-5 주석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 아까 전에 이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방금 전 그 이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send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 send 메시지라는 클래스를 실행을 하죠.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브레인 소켓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리시브 메시지를 다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나랑 소켓이 같이 물려 있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다 전송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것도 브레인 소켓, 이거는 그냥 매뉴얼에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가 랩핑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네임이랑 뭐냐 뭐더라? 아, 네임이랑 메시지 오브젝트를 전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형태도 PHP에서 그냥 오브젝트로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죠? 네. 쉽죠? 그래서 이제 워커를 또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 웹소켓을 치고 처리를 해줄 웹 워커를 또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워커 이거는 이제 브레인 소켓 아까 전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끝냈잖아요. 그 과정을 마쳤으면은 이 아티잔 명령어에서 브레인 소켓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진짜 있는지 PHP 아티잔이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그 뭐지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브레인 소켓이라는 녀석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잠깐 뭐 하나 테스트 갑자기 저도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앱에서 이쪽 여기 주석 처리하면은 없어져요. 브레인 소켓이 네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프로그램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없죠? 브레인 소켓? 그러면 들어가죠? 네. 그래서 명령어를 브레인 소켓 스타트라는 걸 통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행이 돼요. 그럼 기본 포트가 8080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트가 지금 현재 웹서버하고 충돌하는 경우 8080 혹시 쓰고 계신 분 있나요? 없죠? 근데 만약에 포트 충돌하시면 포트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포트가 바뀌어요. 8.5 포트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예시에서 8080으로 했기 때문에 8080 포트로 시작을 할게요. 네. 여기까지? 다 실행하셨나요? 네. 네. 소켓 포트를 바꾸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포트를 어디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소켓이죠? 소켓 포트를 바꾸는 거죠. 이거는 웹 서비스 포트가 아니에요. 아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워커 이제 이게 서비스 쪽. 서비스 쪽. 네, 이게 여기다 이제 서버를 여는 거예요. 8080 포트로 서버를 여는 거예요. 따로 여는 거죠. 그렇죠. 다른 서버를 또 열어야죠. 웹 서버는 80 포트를 쓰고 보통 웹 소켓 만약에 포트 바꾸시면 뒤에서 네. 80번 하면 아마 충돌 나죠 되는 거죠. 8080 포트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명령어 홈스테드 안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네. 다 되셨나요? 네. 되셨죠? 네. 네. 마찬가지로 워커는 네, 이 안에서 실행해야 된다 이 얘기였고요. 네. 다 됐어요 이제. 진짜 이제 채팅이 동작을 하는지 이제 볼게요. 아까 전 이 페이지 URL은 차트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왔죠? 제가 여기 서비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찍혔어요. 뭐가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쵸? 새로 고침하면은 서비스 접속이 소켓이 끊어져 다시 연결됐겠죠?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더 찍혔겠죠? 네. 작성을 해봅니다. 네 뭔가 나와요. 근데 아직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진짜로 채팅이 맞는지 창 하나 더 띄울게요.
사실 이게 내부에서 다 같이 채팅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네, 사정상 안 된다고 합니다. 보내면은 네, 또 다시 전송이 되죠? 네. 또 하나 띄울까요? 네. 네, 갑니다. 혹시 가나요?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안 되시는 분 되시나요? 네. 되나요? 되나요? 네. 다 되시죠? 안 되시는 분? 네, 안 되시는 분. 네. 그래서 저희는 채팅 서비스를 이렇게 쉽게 네,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짓을 왜 하느냐, 어떨 때 쓰면 좋느냐, 그거죠. 페이스북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왔을 때 실시간 알람을 써야 될 때 그럴 때 쓰면 좋아요. 그리고 그 웹브라우저상에서 이제 메시지로 전달하고 그런 메신저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실시간성이 필요할 때는 웹소켓과 라라벨이 있는 이벤트를 활용하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정리할게요. 이벤트 라인 녀석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혼자서 쓰면 돼요. 근데 좀 더 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슈즈큐라는 녀석만 임플리먼트 추가하시면은 바로 큐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라챗이라든가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웹소켓이랑도 바로 붙여가지고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해주시면 돼요. 슈드큐 인터페이스는 네. 만드신 건가 아니면 그걸 쓰려면 정의된 쓰셔야 되는 건가요? 그 PHP 그 뭐냐 몇가 그냥 슈드큐는 라라벨 안에 그냥 들어있어요. 라라벨 안에 있는 거를 바로 임플리먼트만 하시면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죠? 아까 전에 하나 잠시만요. 슈드큐에서 뭐지? 아까 전에 제가 핸들러 생성할 때 이 PHP 아티잔 명령어를 쓰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을 통해서 만들면은요. 아까 SMS는 이게 큐를 안 썼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여기 슈드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유지 사용하지도 않지만 그 아티잔 명령어를 통해서 쓰면은 이 슈드큐하고 뭐 interact with q 뭐 이런 애들이 미리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만 하시면 돼요. 바로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근데 나라 추가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죠? 웹서버가 여러 개면은 네. 웹소켓 서버를 따로 두고 네. 거기다가 날려야 되나요? 웹소켓에서 거기다 설치해요? 그렇죠. 서버 이제 메인 소켓 처리하는 서버에서 거기 하나에다가 띄워놓고 다 그쪽으로 몰게 하셔도 되고요. 그 여러 개 두고 내부망으로 통신을 하기도 설계는 가능해요. 근데 좀 복잡해져가지고 일단은 한 대만 띄우고 설명하면 괜찮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로써 나라벨 따라하기 세미나는 종료됐고요. 원래는 6주 과정이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지연되면서 일정이 좀 조정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총 5주 동안 이제 나라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실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